일어나셔. 할머니 안녕하세요. 우리랑 자자고 밤인가. 정신 놔두고 좀 해시오. 내가 커피 타다 드릴게요. 가만히 계셔. 커피. 그거 많이 드려야지. 여든에 처음으로 커피를 맛본 후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. 커피는 대접에 타야 맛있습니다. 바로. 사발이다 탔어. 많이 잡수라고. 오이 뭔 커피. 아 이거 뜨겁지도 않으신가 봐요. 정말 잘 드시네요. 그럼요. 식음관이 된 게 몇 년이 된 거예요? 한 50년 됐지요. 50년. 49년. 그럼 친정엄마보다도 더 오랜 시간 같이 사셨네요. 그렇지요. 친정어머니는 나 21살 먹어서 시집받은 게 친정어머니는 이 양반보다 12년 덜 잡수는데 일찍 돌아가셨어. 그럼 어머니네요. 진짜 어머니. 10년 전 집에 둘만 남겨진 후 서로에게 든든한 남편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모녀 사이가 됐습니다. 백수가 넘으셨잖아요. 어떤 마음이 드세요? 며느리 입장에서.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지 뭐. 나 심심한 게. 나하고 동행해서. 나 혼자 사는 게 심심하잖아요. 나갔다 들어오면 사람 있으니 게 든든하고. 그런데 일이 좋지. 어머니 커피 잡았은 게 내가 이렇게 주물러 드릴게. 몸뚱이 아픈 게 안내하고 우리 어머니 다리 좀 주물러 드려요. 아 다리요? 네. 고부간의 따뜻한 정 느껴지시나요? 할머니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 요즘에 제일로 많이 하세요? 안 울 고생한다고 나더러. 당신 때문에 나 고생한다고. 당신 정신 있을 때는 건드려시고 정신 없을 때는 아무도 안 하시고. 할머니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. 그래요. 네. 네. 자,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분을요 이번에도 만났습니다. 네, 어머니. 야, 옷 따뜻하게 입으셨네요. 와,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? 예, 저기. 한동안 슬슬 나 못 나왔더니 애들이 우유 먹고 싶다고 우유 사러 왔어. 손녀? 아니요. 근데 애가 좀 시원찮아서. 아, 몇 살인데요? 나이는 저기 나이 많이 먹고 싶은데 우울증 알아서. 아드님이? 아, 언제부터요? 오래됐지요. 아. 나 없으면 옷 다 맡길 거 아니요, 이제. 그러면. 외로울 게 싫은 건 내가 다 대중쟁이로 나도. 네. 나도 나이 많이 먹어서 네. 나 생기기도 어려워. 그래도 피하고 아직은 못할 수가 있으니까. 또 다 자식이 다 커도 부모님들은 늘 애기 같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천천히 똑똑하지 못하니까 좋은 나한테 걱정되지. 내 속이 다 찢어지는 것 같지만 참 누가 세상 사람이야. 제 많은 사람 비웠지만 내 속을 누가 알겠어요? 뭘로 진짜 하지? 누구만 하느님이 나을까? 아들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 수 있을까요? 이 세상 유일한 가족. 그래서 어머님은 더욱더 힘을 내봅니다. 힘을 힘내세요. 힘내세요. 네. 아니 근데 이게 웬 고깔 모자예요? 고깔마다 오늘 생신 양반 이것 다 쓰여드리고 드린다고. 아 생신이세요? 예. 그런 겁나게 반가워요. 아유 지도 겁나게 반가워요 어머니. 어머니 와 근데 웬 초가 몇 개야 이게? 100개. 100개. 그렇게나 많아요? 네. 100개요? 네. 오늘 뭐 그냥 오셨으니까 네. 마을 좀 계속 가서 흥그럽게 좀 돈 양반 좀 해서 축하 좀 해줄 거예요. 아, 요 촛불 들고. 네, 네. 그렇지. 진짜 이게 정말 막중하고 중요한 인물입니다. 맞습니다. 흥겨운 거 아니에요? 노래도 잘하잖아요. 가수잖아요, 가수. 안내야 모시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많이 보이셨네요. 와, 안녕하세요. 다 계세요, 여기. 아, 여기 계세요? 예, 아, 네, 다 계시오. 왜요? 안녕하세요. 보세요. 생신 축하드립니다. 와. 이야, 곱게서 한복을 다 곱게 차려입으셨네요. 네, 맞습니다. 마을에서는요, 분기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하는데요.